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카드형행 경주페이를 도입했고 종이 상품권을 정착시킨 포항시도 카드형 상품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주시는 지난 6월 경주페이를 출시했습니다. 경주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매달 100만 원까지 미리 충전해 상시로 사용액의 6%를 돌려받는 선불 카드로 올 연말까지는 10%까지 혜택을 줍니다. 경주시 행정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출시 두 달도 안 돼 19,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경제활동 연령층에서 인기입니다. 아쉬운 점은 발행 금액이 200억 원으로 많지 않고 모바일과 카드 사용에 익숙지 않은 60대 이상 연령층은 가입 비율이 8%에 불과해 경주시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100억을 더 발행을 하고 내년에도 200억 더 증액된 4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종이 상품권을 발행한 포항시. 4년째인 올해 무려 5천억 원어치를 판매해 경북에서 가장 먼저 지역 화폐를 정착시켰습니다. 가맹점도 15,000여 업소로 대기업 계열 등을 제외한 사실상 포항의 전 상권에서 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폐공사 상품권 제작비와 금융기관 구매 환전 수수료가 129억 원에 달해 전체 할인 금액 367억 원의 3분의 1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또 상품권을 사려면 줄을 서야 해 젊은 층은 이용을 꺼립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젊은 층들이 모바일 앱 기반으로 하는 카드형을 많이 선호하셔서 저희들이 그 경제활동이 큰 추석 전에 카드형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종이 상품권과 카드형의 장단점은 뚜렷이 나뉩니다. 지역 화폐가 잠깐 경쟁적으로 도입했다가 중단할 제도가 아닌 복지 정책처럼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어서 지자체마다 지속적으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